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과 합격작 리뷰를 할 건데요. 이제 합격작이 개수가 됩니다. 리빙과만 이제 할까 하는데 리빙과만 다섯 개를 하나하나 이게 왜 붙었는지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 설명도 하고 이제 건국대학교라는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조금씩 짚어보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손의 특성과 관련하여 과정과 결과를 주제로 연출하고 표현해라. 조립용 디저트 상자. 다들 이제 건국대학교 뭐가 나올까 많이들 이제 뭐 예상도 해보고 뭐 기대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 손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아무도 예상하기가 어려웠죠. 뭐 예상한 분들도 있을 순 있겠지만 뭐 기초 디자인이 뭐 인체가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뭐 다들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체가 나와 버렸고 또 의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전신 비너스 상이 나왔죠. 무조건 인체가 이젠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뭐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손이 이제 굉장히 그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내 눈앞에 손이 있어. 이거를 보면서 관찰도 할수 있고, 이거를 그냥 보면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짓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뭐 오픈북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고 관찰해서 그리는 게 트레이닝이 안된 친구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도 일단 어렵고. 단순 기하 도형이거든요. 육면체고, 원기둥이고, 가운데 이제 구관절 있죠? 구관절. 치킨 먹다 보면 그 물렁뼈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구관절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원기둥, 구, 원기둥, 구, 원기둥, 육면체. 여기 원기둥, 또구 있고, 여기 육면체, 구, 원기둥.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봐서 그냥 비례가 있단 말이죠. 버진 모든 사람들이 여기 1대1 정도 됩니다. 뭐 손바닥이 거의 다 길긴 한데 그리고 이제 손가락도 보시면은 이제 저는 여기가 더 길죠 약지가 여기가 더긴 친구들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하지만 그거를 구조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게 말하면 기본기가 있느냐 형태를 볼줄 아는 기본적인 능력치 기본기가 있어야 이 형을 내가 접근을 할수 있는데 손이 나왔든 뭐 컵이 나왔든 못 그린다는 거죠. 또 조립용 디저트 상자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물로 주긴 하지만 이게 지기 구조로 된 형태로 나와서 이거를 내가 조립을 해보고 펴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은근히 이게 기하 도형이긴 한데 이 접혔을 때 모양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어떤 손 이외의 형상을 표현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건을 좀잘 읽어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보고 싶은지가 여기에 딱 나온다는 말이죠. 이 교수님들이 뭘 보고 싶어서 이걸 냈는지를 조건을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이 이제 건국대학교 문제 푼이 문제지를 보시면 애국합니다. 이걸 문제를 푼다고 하죠. 막 풀어요. 이거 보고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고 중요도는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 되게 섬세하게 나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산상의 양손을 반드시 1회 이상 표현하시오. 요거는 이제 접고 있는 이두 손. 이거를 1회 이상 표현하라고 했는데 한 손만 그리는 것보다는 양손을 써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혹은 이렇게 어떻게 보이려나요? 뭐 약간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약간 화면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공간감 살짝 뭐 위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손만 그냥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손과 이 리빙 박스가 아니지 어쨌든 이 박스의 어떤 구성을 보고 싶은 거죠. 화면의 어떤 입체 구성. 그래서 이거를 양손을 쓰라고 한것 같고 1회 이상 쓰라고 한 것도 그냥 나는 손에 자신이 없으니까 손 그리는 게난손 그냥 들어갔어. 손에 대한 어떤 조건만 충족했어. 이런 그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히 손을 활용해서 이 화면을 구성을 한 그림을 보고 싶다. 라는 게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시물의 완성된 모습은 반드시 1회 이상 표현하시오. 과정과 결과라고 했고 완성된 모습을 1회 이상 표현하라고 한다는 거는 확실히 보여야 한다. 이 종이 박스가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을 할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접혔을 때의 모양과 이렇게 접혔다고 하나? 이렇게 접혔을 이것도 접힌 거고 이것도 접힌 거잖아. 어쨌든 이게 미완성 상태와 완성 상태의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 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화면 안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완성된 형태의 어떤 형태력이 확실히 좀 충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완성된 걸 안 그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써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시물의 색상은 블루와 핑크로만 표현해라. 뭐 이거는 이제 보색 관계를 얘기한 거죠. 블루와 핑크. 하지만 이제 블루도 수많은 블루가 있고 수많은 핑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떠한 채도 관계, 어떤 색상을 잘 쓰는지, 어떤 색감에 대한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쉽게 제안을 한 거죠. 좀 보색을 써서 확실하게 그림에 톤 차이가 나고 색감 차이가 나서 잘 보이게 해라 라고 좀 친절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고, 표기된 글씨와 그림은 표현하지 마시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좀 잘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딱 주면서 관찰을 하래. 뭐 무슨 부동산 뭐 이렇게 글씨 써져 있고 뭐 여기에 뭐 홈인팟 이런 걸 관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박스가 가진 조형적인 특성, 큰 특성 있죠, 큰 특성.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구조적인 형태를 관찰을 하고, 손이라고 하는 어떤 조형과 이 박스라고 하는 조형의 어떤 큰 어떤 구조적인 관계들과 구성들, 이런 거를 보라는 거지, 이런 걸 관찰이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조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를 너무 나노 단위로 본 조형성이기 때문에, 큰 특징에서 이것들을 찾아 나가라는 거죠. 단순히 아 그럼 표현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시물을 훼손하여 표현하지 마시오. 당연히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찢거나 뭐 이거를 구기거나 해서 생기는 질감 표현 막 이런 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박스와 이 어떤 손의 어떤 조형적인 구조, 뭐 조화, 연관성, 조형 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손은 무채색으로 표현하시오. 아까 이제 보색으로 써라 라고 한 거랑 비슷하게 이제 색을 그냥 정리를 해준 거죠. 손을. 그래서 손은 이제 형태적으로 굉장히 좀, 그리고 공간에서 어떻게 쓰일지 그런 것들을 좀 파견하게 활용해라 라고 하는 조건들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과 결과를 주제로 연출하라고 했잖아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손이 있고 박스가 있으면 손으로 이게 접는 모양에 따라서 손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꽂는 이렇게 꽂잖아 이렇게 꽂는 손 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손과 결과에서의 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크기 관계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그런 능력치 자칫 이 화면이 이제 주제부가 있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산만하게 혹은 너무 주제부만 잘 보이고 배경 날리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과정과 결과가. 근데 이거를 되게 설명서처럼 이제 과정도 이만하게 그리고 결과도 이렇게 그린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건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걸 출제자가 의도한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충족했는지 이제 합격작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작품 번땡땡씨의 그림인데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다 그죠? 그죠? 앞쪽에서 이제 크게 밑에 깔린 손이 밑에 접힌 종이 박스를 쥐고 있고 완성이 되기 직전의 모습을 양손으로 가지고 잘 표현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서 넘어가면서는 이제 완성돼서 짠 자랑하는 손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주 그냥 좀 균형적으로 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뭐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낸 어떤 전형적인 답지 같은 느낌의 그림인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못해서 못 그렸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표현도 아주 기가 막히고 손도 너무 잘 그렸죠. 손. 물론 이제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회화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손이 좀 이렇게 잘 그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사실 이게 다만 다행인 건 무채색으로 그려라 해서 이제 색은 안 맞춰도 되니까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김땡땡 김땡현 친구의 그림인데 이 친구도 주제부에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에 그죠? 저거를 하나 크게 그리고 배경에서 완성돼서 이렇게 들고 있는 손 하나 그렸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손이 조금 약점이었나 봐요. 많이 안 넣었네. 세 개밖에 안 넣었네. 이게 뭐 많이 넣었냐 안 넣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그렸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이 박스도 이게 접으면 면이 되고 또 그거 접은 걸 얇게 쓰면 선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확실히 이 주제부에 완성된 이 칭호를 강조하기 위해 저 블루 종이 박스를 좀 잘 활용한 것 같다. 좀 그런 게 좀
좀 보기 좋게 밸런스 있게 잘 나온 것 같죠. 잘 보이죠. 너무 딱 그거를 이제 강조를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쉐입도 되게 다양하게 재밌게 잘 쓴 것 같고, 그리고 화면의 어떤 통일감도 좀 밑에 박스를 이렇게 깔아서, 블루박스를 깔아서 저런 통일감도 준 것도 좀 볼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학원에서 올해 한번 입체가 나왔으니까 아주 많이들 이제 연습을 이제 할 것 같아요. 올해 또 모르죠. 또 올해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인체만 이렇게 막 하는 거 뭐 다뤄보는 건 좋은데, 막 그걸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 거, 그다음에 이제 이땡빈 친구의 그림인데, 아 이거 아주 잘 그렸죠. 보시면 이제 양손으로 펼치고 있고, 그 펼쳐진 종이 박스는 이제 블루로 어둡게 눌러주면서 포인트에 완성된 저 작은 핑크색 종이 박스가 탁 튀어나오는데, 톤도 잘 가던데 제가 좀 감동받은 거는 이제 손을 아기 손을 써서 이렇게 손을 쥐고 있다라는 거. 이 아기 손을 썼다라는 게 왜 좀 센스가 좋았다고 느꼈냐면, 손을 이제 다양한 크기로 넣는데, 그걸 사람 성인 손으로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주제부에 좀 작게 하나 포인트로 넣어서, 근데 그거를 사람 큰 성인의 손이 작아지면 좀 웃길 수 있으니까 저거를 아기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 나도 시험장에서 저런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로 저렇게 좀 선제로 좀 날렵하게 예각으로 또 쓴 것도 축이 또 재밌게 나온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감각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손도 되게 잘 그렸죠. 손도 이렇게 배치를 한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앞뒤의 느낌을 확실히 좀 줘서 구성이 된 느낌이 확 들잖아요. 예, 밸런스도 좋고 아무튼 이거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땡은 학생의 그림인데, 이 친구는 아주 과감하죠. 손을 그냥 앞에서 그냥 크게 하나 탁 놓고 준비 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크게 이렇게, 근데 손도 되게 엣지 있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냥 너무 쉬웠죠. 시원하고 배경으로 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손은 안 썼지만 이렇게 점점 접히는 혹은 이렇게 접혀지는 과정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원하게 그냥 크게 종이 박스 블루색으로 면으로 크게 깔아주고 거기서 핑크색 포인트 종이 박스 이렇게 싹 엣지 있게 꺼내는 이 장면, 이게 그냥 좀 시원하게 잘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아까 풀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크게 충족을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렸으면 아주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손도 되게 잘 그렸죠. 손도 잘 그렸고, 그 다음에 저런 잔상을 활용한 것도 나름 좀 괜찮게 잘 들어온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땡이 학생의 그림인데, 이 친구 그림은 밀도감이 좀 있다. 밀도감이 좀 묘사나 이런 것도 손을 보면 조금 태우긴 했지만 뭐 열심히 관찰하는 느낌은 들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은 그냥 좀 약간 밀도감 있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중첩을 잘 쌓아서 채도에 대한 리듬도 잘 만들었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꽉 찬 느낌이, 이렇게 막 엄청 예리하고 감각적으로 잘 그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되게 성실하게 그냥 문제를 풀어나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본 그림들과는 또 다르게 어떤 이 종이박스의 형태적인 어떤 관찰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팅이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잘 본 것 같고, 그냥 일반대 유형의 그림을 보면 엄청 밀도감 있게 잘 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숙대에도 같이 붙었는데 숙대 그림은 또 막 이런 식입니다. 엄청 꽉 찼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느낌으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밀도감 있게 꽉 차게 되게 표현을 이렇게 좀 하는 친구가 리빙을 이렇게 그려서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 학생마다의 어떤 장단점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리빙 한번 이렇게 합격자 리뷰 5장 해봤고요. 문제풀이의 시간이 더 길었죠. 합격자 보는 거는 사실 이게 왜 붙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이긴 하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좀 충분히 길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이거는 기본기가 좀 완전 마스터 딱 그냥 생각하면 딱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풀 수 있는 학교라, 좀 평소에 많은 양의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감히 감히도 아니고 그냥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오늘 리빙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 커디 산디 해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씩 합격작을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